이것이 승부다. 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 3경기입니다. 킥스 SK 앵크림, SK 앵크림과 킥스의 대결입니다. 또 한 번. 네, 지금 백이 예. 이 흙이 넘어가니까요. 예. 백이 여기를 막았어요. 예. 막으니까 한 칸을 띄고 백이 여기를 이으니까 지금 마지막 순간 여기 완음을 붙인 장면인데요. 예. 지금 바둑이요. 약간 예. 흐름이 좀 예. 묘한데 예. 그러니까 계속 뭔가 윤준상 선수가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지금 윤준상 선수도. 예. 그리고 바둑이 어쨌든 민상현 선수, 불리한 민상현 선수가 복잡하게 자꾸 만들어가지고요. 예. 약간은 지금 틈이 생겼어요. 백의 형태도. 네. 30초. 일단 보면은 여기가 둘, 양쪽이 끊어졌잖아요. 네. 두 점 잡혔고요. 다섯. 여긴 곰마예요, 다섯, 현재 백은. 일곱. 여. 네, 하변 끊어갑니다. 네, 여기는 일단 자체로 수가 되는 곳이죠. 네. 이걸 두면은 이쪽을 끊어서. 네. 네, 단수 쳐서 이제 수가 되니까 잡아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단수를 치고 차단하는 순 있어요. 네, 뭐 때리고 이어서 차단은 되는데 당장은 여기가 지금 호구 쳐서 나가 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고 맛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래도 뭐 백이 편하기는 한데 근데 윤준상 선수 쉽진 않네요. 민상현 선수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백도 먼저 하변 둘, 하나 더 끊어놓나요? 셋, 그게 가능한가요? 네. 여기요? 예. 다섯. 아,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나를자로 둬서 교환을 해야 되고요. 아. 이게 끊으면 이렇게 잡는 형태니까 이렇게 회돌이하는 것보다 예. 그냥 나를자 가고 있게 하는 게 더 낫죠. 자, 바로 일단 차단부터 하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차단을 했다는 얘기는 백도 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올 수도 있죠. 미리 교환을 하나 해둔 거고요. 예. 크게 왜냐면 이제 이 형태에서 이걸로 끊어서 버틸 수도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먼저 응수를 좀 물어본 거고. 이거 버팁니다. 아, 재밌네요. 예. 끊을 수 있어를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말 그대로 예. 이제 복싱으로 치면 예. 그냥 가드 내리고 예. 그냥 펀치로 그냥 내 펀치가 세다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야, 이건 뭐 전혀 수비를 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무조건 끊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또 막상 저렇게 가드를 내리면 때리고 싶지 않은데요. 끊어야 됩니까? 아니, 안 때리면 내가 맞고 있으니까 아, 예. 지금 때릴 수밖에 없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게 바둑 재밌네요. 다섯, 여섯, 지금 일곱, 오늘은 국가대표 여섯, 호출을 안 했는데요. 아홉. 국가대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지금은 좀 궁금하네요. 아까는 분명히 뭐 백이 예. 확실히 좋았고요. 예. 그래도 국가대표의 이 평가를 한번 예측해 보세요. 아, 지금도 백이 편한 건 맞고요. 편하면 네. 6대 4? 아, 글쎄요. 6대 4. 6대 4는 뭐 나올 것 같아요. 6대 4. 네, 6대 4 이상일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그 형세보다도 네. 뭐라고 할지 궁금해요. 아, 뭘 아 네. 멘트가 뭐가 네, 나올지. 네, 그렇습니다. 6대 4.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이수 좋네요. 좋네요. 네, 타이밍이 이게, 아주. 이게 지금 이제 여기 끊어지는 게 있으니까 예. 원래 이렇게 받으면 그때 이어서 예. 이렇게 되면 백이 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예. 뭔가 득인데 버텼거든요. 이렇게 버텼어요. 예. 이제는 이쪽으로는 연결이 됐고요. 양쪽이 끊어지니까. 네네. 근데 이제는 여기 끊는 시한폭탄이 생겼어요. 예. 30초 하나. 둘, 근데 이거 패를 지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넷, 다섯. 패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일곱, 여덟. 예, 패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이 패는 예. 백은 그렇게 부담이 없는 게요. 예. 예를 들면 이걸 끊었다고 치고 예. 백이 흙이 때려도 같이 때려버리면 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어도 네, 이으면 네, 네. 흙이 한 번 더 끊어야만 패인데 그거는 다시 패를 하면 되니까.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자, 민상현 선수는 또 허공을 쳐다보면서 수입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괴로운 거는 여전히 흙이 괴롭긴 마지막. 합니다. 하나, 둘. 웬만한 패는 지금 민상현 선수 다 받으면서 버텨야 돼요. 네. 일단 여기는 이 단수 치료로 인해서 전부 연결이 됐고 다 살아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끊으면 다 나가서 다 버텨야 돼요. 그 나가고. 아, 유사시에는 그 7점 흙 포기하고 대가를 밖에서 얻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대가를 엄청 큰 걸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아, 그게 안 되는 거네요. 네.
아, 근데 이 형태가 30초, 약간 하나, 백도 둘, 좀 셋, 걸리는 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끊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지금 뭐냐면요. 여기가 예. 돌이 오면은 예. 이거를 때렸을 때 흙이 예. 예를 들어 이쪽을 끊어 버려도요. 예. 백이 여기 있지를 못하네요. 아. 네, 단수 쳐서 이게 다 수가 다 메꿔지니까 백도심 자충이 되니까 이런 걸 함부로 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민상현 선수도 믿는 곳이 있었습니다. 보험 하나는 살짝 드러났네요. 아, 정말 재밌네요. 제가 보기엔 두 기사가 예. 다 즐기는 것 같아요. 하나, 지금 윤준선 선수도 둘, 그렇고 예. 재밌어하는 표정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초읽기만 좀 불안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민상현 선수가 팻감을 쓸 곳이 중앙호구가 상중앙호구가 팻감이 됩니까? 상중앙호구가 여기인가요? 예, 호구로 그냥 아주 이렇게요? 예. 아, 이건 되죠. 다음 여기도 좀 잡히니까 네. 당연히 받겠죠. 손해는 없지 않나요? 지금 그 팻감이? 악수라고 봐야죠. 악수예요? 다음에 이제 이수가 나오니까 네. 때리면 백은 이제 이쪽 패를 계속 쓸 겁니다. 지금 여기인데 다 받기도 어렵거든요. 자체로 쓰예요. 근데 마지막. 끊기는 순간. 예. 자, 좌변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아. 자,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지금 흑 네. 권한의 행군 7대 3 나왔습니다. 네, 일단 괴롭긴 해요. 예. 근데 바둑은 재밌습니다. 네, 권한의 행군 권한 끝에 또 낙이 올 수도 있죠. 자, 지금 백은 아 봤네요. 그러니까 윤준상 선수는 여기 끊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예. 여긴 자체로 흙이 뭐 받을 수도 없어요. 수가 이미 나 있기 때문에. 그럼 흙이 어쨌든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있나요? 때리나요? 뭐 똑같죠. 있거나 때리거나. 어차피 결국은 다시 이어지는 형태니까. 네. 그러면 그때 뭐 여기를 끊던가 아니면 중앙을 나가더라도 예. 그러니까 뭐가 잡히지만 않으면 지금은 끝이다 이거예요. 유정 선수는. 아, 많이 괴롭기는 하네요. 형태가. 네, 여기는 자체로 이 끊는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나가는 순간 하나, 맛보기예요. 둘, 여기랑 여기랑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고민인데요. 아, 일단 때리겠죠. 네, 이건 때리고 흑이 이거 때리진 않을 테니까. 방법이 없으면 귀 때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요? 예. 이거는 뭐 두고 그냥 잡히고 그냥 치는 건가요? 편안히 지겠다는 아. 얘기고요. 이렇게 두지는 못하고 좌변을 또 쓸 데가 없네요. 지금 이 패감은 확실히 되는데 이건 너무 악수라서 예. 패맛을 그냥 없애버리고 아, 없애는 거죠. 네. 아직 패맛이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지금 좌변을 일선 젖히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안 받을 가능성이 있죠. 네, 해소를 마지막. 해버려도 아까 아까 전에 이렇게 느는 형태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느는 형태랑 두 번 두는 게. 자, 좌변 패맛을 없앴습니다. 아예. 정말 아낌없이 쓰네요. 일단 민상현 선수도. 보통 이렇게 화끈한 전투가 벌어지면 단면국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지금 예측을 해보면 큰 사고 안 나면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둘, 끝까지 셋, 한 넷, 3시간 싸울 것 같은데요. 다섯, 이러면 이제 엄청난 여섯, 장기전이 나올 수 예, 그렇죠. 네. 여덟, 아홉. 저희가 한번 중계했잖아요. 그런 예, 바둑을. 그, 예. 거의 2시간 40분 걸린 적이 있었죠. 꼭 그런 바둑은 이렇게 패가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네. 시간 연장 차액도 네.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계속 시간이 갑니다. 여기를 이제 때리면 그때 백은 늘 거고요. 아, 근데 흙이 참 어디까지 버틸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 호구를 치면 하나, 그때 다시 둘, 때리는 형태가 되면요. 넷, 다섯, 여섯. 자, 7대 3이긴 합니다만 민상현 선수가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늘면 여기도 호구 치고요. 거기서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아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여기를 때렸을 때 흙도 네. 이쪽을 밀고 나가는 패턴을 칠 수가 있어요. 이게 아~ 네, 약간 이제 백이 막으면 단수긴 한데 때리는 예. 순간 다음에 끊는 게 생기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자체 패감 요거 쓰는 게 하나 있어서 그러면 백도 쉽게 느는 패를 쓰기가 쉽지 않네요. 30초. 하나, 둘.
그렇다고 1로 끊는 거는 넷, 너무 악수라서 안 되고 100도 늘 수밖에 여섯, 없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아, 그걸 안 봤습니까? 네. 막상 저렇게 거칠게 나오니까 윤준상 선수. 그러니까 민상현 선수 오히려 이제 그 마음이 편한 거죠. 이미 네, 이제 네. 거의 그로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냥 옥세 지금 계속 옥세 작전입니다. 거의 지금 민상현 선수는 네. 올인이죠. 30초 하나 둘 셋 일단 여기 넷 다섯 중앙 여섯, 나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민상현 선수가 오히려 빨리빨리 둡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둑이 불리한 쪽에서는 네. 저런 단수 치면은 0.1초 만에 이어버립니다. 아. 네, 최대한 상대방한테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예.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나 내가 나쁠 때는 저렇게 빨리 두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형세 판단을 따로 뭐. 안 하더라도 단수 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좀 유추는 되는군요. 아, 뭐 그 정도 되면 다 알죠. 아, 예. 그 전에 자 꼬부리고 나오는 팩감을 썼을 때 지금 쓰나요? 지금도 쓸 수, 지금은 안 쓰나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 지금 여기가 아직 때려져 있지도 않죠. 예. 그러면 흑도 그러면 좀 여유가 있네요. 아, 뭐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백도 이제는 여기 끊기면 안 되는 게 네. 이 이런 걸 늘어서도 또 다 백이 늘어서 버티면 여기 이쪽에 팩감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예. 여기가 끊어져 있어가지고 네. 흑도 지금 여기는 네. 둬야 됩니다. 뭐 지금 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곱, 여덟, 아홉. 아 그냥 이어버리는군요. 갑자기 하변에서 중앙으로 빠져나온 백대만은 집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확실히 누가 봐도 백도 곰마입니다. 자 이제는 안 두면 이쪽은 여길 막히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뭐 어디 다른 데 두는 게 붙이는 순간 빈축 형태로 잡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그냥 메꿔버리면 죽었죠. 지금 여긴 둬야 돼요. 지금 이쪽을 밀어서 살아 둬야 되면. 네. 이거는 어쨌든 바둑이 좀 됐죠? 네, 네. 뭐 된 거 아닙니까? 물론 백이 워낙 집이 많긴 한데 특히 네. 이제 이쪽을 그래도 사실 어떻게 둬야 되는지 참 어려운데 중앙만 보면은 여기 한 칸 띄고 계속 둬야 되거든요. 예, 그럼 양곳만 돼요? 네, 일단 양곳만거든요. 예. 근데 뭐 흑은 뭐 무조건 하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집이 백이 너무 많아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거기는 이제 지금이 타이밍이죠. 요 세 점이 잡히고 나면은요. 네. 이런 데를 두면 그냥 다 따라 나가 버립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뒤로 양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교환이 다 돼 있으면 이제는 요 세 점이 굉장히 작아지죠. 예. 작아진다고 했는데도 크네요. 네. 왜냐하면 여기를 두면 흑이 있는 게 선수네요. 저 치면 잡히잖아요. 예. 일단 잡겠는데요. 이거 너무 네, 커서.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이걸 지금 뭐가 한 수로 잡는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흑도 이게 잡겠습니다. 잡는 게 두텁네요. 네. 이거 저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백으로 두라고 하면 일단 양곤마가 떴어요. 7대 3에서 이제 한 7대 3은 절대 아닐 것 절대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냥 잡습니다. 물어보고 싶네요. 이제 국가대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7대 3. 그러면 이현우 개설위원은 지금 몇 대 몇이에요? 저는 사실 심정상은 거의 약간 우세일 것 같은데 그래도 네. 6대 4. 6대 4. 네. 윤준성 선수가 과연 뭘 잘못 뒀을까요? 그렇죠. 뭘 잘못 뒀을까요? 민상현 선수가 버티는 건 뭐 최선으로 불리하니까 네. 버텨야 되는 건데요. 윤준성 선수가 너무 강공으로 간 것이 지금 좀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요. 그래도 6대 4로 현재는 윤준상 선수가 유리합니다. 자, 양곰마입니다. 흙은 불안한 돌은 없습니다. 그냥 잡혔지 않으면 다 튼튼합니다. 네, 근데 빚은 많죠. 불안한 돌은 없는데 지금 집으로 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예. 뭐 하나 뭐
흔 속된 말로 한 건을 올리지 않으면 이기기는 힘들죠. 자, 이제 바둑에서 가장 어렵다는 공격을 이제 민상현 선수가 해내야 되거든요. 네. 일단 챙기면서 약간 온건한 공격을 선택을 했네요. 오늘 민상현 선수의 재발견인데요. 저는 윤준상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전면전을 펼칠 거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네. 평소랑은 달라요. 민상현 선수 지금 표정이 정말 심각합니다. 진지한 저런 모습 보기 힘든데. 네. 30초 하나. 이렇게 나가겠다는 둘, 얘기거든요. 네. 또 이거. 네. 일단 백이 이거는 고난입니다. 백이. 자 이제 참을 만큼 참았나요? 윤준상 선수도 강공입니다. 볼만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행마를 하면요. 이 네. 뛰어나가면 여기 또 뛰어나가면 또 뛰어나가면 네. 이거 흙은 하나만 두는데 백은 양쪽을 다 살려야 되니까 엄청 시달리겠죠. 백이. 네. 여기 다음에 봉쇄되는 거 여기 틀어막히는 거의 맛보기가 되잖아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붙였지 않습니까? 네. 치받고 찝으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를 치받고? 이렇게요? 예, 그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치받으면 백이 막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왜냐하면 느는 것도 지금 가능하고. 예. 어차피 지금 여기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앙이 중요하다. 네, 중앙이 당장 급하니까. 네, 또 그냥 깔끔하게 참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격하는 입장에서 네. 아 지금 국가대표팀이 네. 승부조치 나왔네요. 네, 역시 비슷한데요. 지금 백 패공방에서의 백이 좀 아쉽다. 자 55-45 30초, 바둑은 하나, 이제 둘, 반반 승부로 셋.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민상현 선수가 뭐 좀 7-3에서 어느 정도 많이 따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네. 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아주 좋았던 그 바둑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설령 지금 네. 바둑이 약간이라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도 예. 윤준상 선수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죠. 네. 아까 좋았는데 네. 그렇죠. 아까는 거의 사실 속된 말로 거의 끝나지 않았나 네. 싶을 정도의 흥세였는데 아 프로들도 뭐 흔들리죠. 아, 그렇죠. 예, 아마추어들은 많이 흔들리거든요. 네,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가 무섭다니까. 알파고는 네. 이런 상황에서도 다 판단할 거 아니에요. 뭐 둘, 이 흔들리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다섯. 아, 백의 행방은 아주 어려워졌는데요, 네. 이제. 예, 네, 그러니까 뛰어나가는데 요거 붙여둔 건 어쨌든 활용은 됐고요. 네. 흙은, 같이 뛰어나가겠습니다. 네, 뛰어나갑니다. 네. 흙은 뭔가 이 백의 양쪽의 미생을 가운데로 뚫고 나가는 형태라서 행방 네. 아주 좋아요. 예. 일단 집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지금 하나, 완벽하죠?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를 잡았고요. 네. 대략 45집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있고 나중에 이제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여기 저 치는 데까지 정리가 됩니다. 예. 흙도 이제 이거 받는 건 후수니까. 하나, 예.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10집 정도 되네요. 10집. 그러면 쉬운 5집. 예. 쉬운 5집이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거의 20집 정도. 네. 네. 여기 이제 젖혀져 있는 형태니까 흙은 그 외에는 집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 반면 30집 정도 백이 많은데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 잡히면 흙이 좋다는 얘기예요. 예.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거의 잡아야 돼요, 흙은. 예. 잡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엄청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바둑에서 그렇게 큰 집이 날 데가 없어요, 흙이.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결론은. 예. 아, 이게 프로들 바둑에서 꼭 잡아야 이긴다. 이런 바둑 많이 안 나오는데요, 보통. 타협하고 계산하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뛰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일단 그림을 그리자면 백이 이제 어딘가 둬서 어떻게든 잡히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살아간다면 흙이 이제 하나, 이런 식으로 둬서 이쪽에다가 이제 셋, 완전한 그 넷, 새로운 개척지죠. 네, 아까 30집 차이였으니까 네. 30집을 안 보이는 곳에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쿵쿵 뛰어갑니다. 중앙에 있는 백대마도 압박. 하중앙으로 빠져나온 또 흙 백대마도 압박. 아, 지금 답답한데요, 백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해설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 지금 이 장면에서 흙과 백 어느 쪽 선택할 겁니까? 몰리는 쪽이 수습입니까? 공격입니까? 아, 지금요? 예. 아, 전 그래도 공격을 제가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데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타겟 100. 쪽을 선택할 것 같은데 네. 네. 5, 6 정신 건강에는 흙 잡는 게 더 좋겠네요. 어? 자, 아예 버팁니다. 지금요. 예. 이거는 거의 버텼다기보다는 선택을 한 건데 중앙을 포기한 거죠. 버린다는 얘기라고 봐요. 이거를 예. 지금 뭐 막 이런 데 붙여서 살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살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뭐 이거 사는지도 의문이고 이렇게 살다가는 흙이 너무 두터워져서 예. 곤란하거든요. 그럼 여기를 두면 이게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둘. 넷, 다섯, 여섯, 아홉 개. 18집에 네. 뭐 한 30집 되네요. 그것도. 비슷하죠. 이것도 네. 늘어서 결국 못 나간다는 얘기고요. 8, 9, 10. 네, 집만 한 25집인데 30집. 그렇죠. 네. 30집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럼 집으로는 비슷한데? 집은 뭐 아까 개가로 치면 뭐 얼추 비슷해졌다는 비슷하죠.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우상 쪽에 백이 좀 두터워지네요. 집이 생기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백이 이런 데를 뛰게 되면은 여기는 전혀 달라요. 일단 여기 먼저 뛰고 보겠네요. 백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뛰고 봅니다. 네. 이런 시원하게 식으로 두네요. 이런 식으로 바둑이 이제 만만치 않아지면 정말 오래 두는 거죠. 예. 네, 세 시간 가는 겁니다. 아, 네. 아유, 어디 뭐 저희야 괜찮지만 또 시청자분들이 좀 지루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워낙 오늘은 네. 실종일관 전투라서요. 네. 볼만하네요. 자, 우상계 지킵니까? 뭐 지켜야 되겠죠. 한 방 더 맞으면 휘청거릴 것 같은데요. 네, 다음에 이제 이런 쪽 오면은 괴로우니까 예. 두긴 둬야 되는데 저렇게 다를 짜둡니까? 네. 자, 재밌어졌습니다. 이제 5.5 대 4.5가 계속 유지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상현 선수 뒷심 좋네요. 네, 뭐 슈퍼팬더잖아요. 예. 네. 상대가 때리면은 다 튕겨내죠. 그렇습니다. 맷집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인데. 네. 자, 중앙은 뭐 약간 하나, 맛은 있지만 둘, 셋, 거의 나갈 넷, 수 없고요. 예. 크게 뭐 이런 데가 다 선수라서 여섯, 못 나간다고 보고. 자, 두텁게 막습니다. 우변 흑대막은 손 빼도 뭐 생사에는 지장이 없죠. 여기요? 예. 예, 이 돌은 뭐 지금 현재는 여기 돌이 없기 때문에 예, 흙도 교환 안 하는 게 더 낫네요. 했으면은 사실 이런 거 다 받아야 되는데 예. 지금 살아 있고 일단 집으로는 여기가 가장 큰데요. 네. 일단 젖히는 게 이런 수도 참 해보고 싶은데 아까 전에는 이런 거 그냥 물불안 가리고 다 했을 텐데 네, 지금은 이제 지금 살만해졌죠. 조금 희망이 보이거든요. 예. 예, 지금 거기다 그냥 몸을 던지기는 좀 아까워요. 예, 이거 뭐 역전시킨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약간 좀 조심스럽게 되죠. 예. 이게 지금 젖히면은 일로 받으면은 이걸 뚫고 나와서 이 형태는 지금 수가 돼요. 이게 끊어가면은 백이 뚫고 나가더라도 여기는 안 됩니다. 계속 나가게 되면 아. 예, 아무 수도 없어요. 예. 젖혔을 때 일로 여기가 백두심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뭐 이거 들여다보는 거 다 선수가 안 되고요. 네. 여기가 선수가 되는데 이것도 지금 당장 무조건 절대 선수 되나요? 뚫고 마지막. 네, 네 갑니다. 거기가 약간 자 여기서 지금 미래, 두잖아요. 예, 지금 생각이 났어요. 네, 이걸 나가면 나가고요. 예. 이걸 나와서 끊으면 이건 이제 수상전인데. 이거는 흙 백의 한 수 부족하거든요. 이거는 안 돼요. 흙 백의 수가 너무 없어요. 예. 두 수예요, 두 수. 뭐가 있나요? 아, 여길 두고 뚫고 나와 끊었을 때 마지막 하나 먹여치는 수가 둘, 셋, 네, 이 넷,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이면 이쪽으로 이어서 여섯, 일곱 이건 오히려 네, 흙 백이 한 수 빠른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예. 바둑 재밌네요.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끊어서 이 돌을 잡을 수 있으면 최고인데 이게 장문이 되면 최고거든요. 장문 안 되나요? 이것도 늘어야 되는데. 마지막 안 되죠? 하나, 아, 또 그쪽에 네. 있네요. 요로 삐짓고 나오면 또 안 돼요. 아, 예. 다섯. 자, 정말 안 되면은 선수. 막아야죠. 이쪽을 막을 여덟, 수밖에 없습니다. 아홉. 그
조수가 정말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이거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네, 일단 뭐 여기는 이제 서로 별거 없네요. 이제 별 수가 없습니다. 이으면 괜히 쌍립견이 되면 집으로 손해란 네, 말이죠. 약속, 뭐 나가봤자 누전 잡는 건 너무 작기 때문에 예. 마지막 네, 서로 여기 별게 없네요. 이제 여기 한칸 뛰어야겠는데요, 이제. 네. 뭐 붙이는 다섯, 거하고 뛰는 거하고는 어떤 여섯, 차이가 있습니까? 일곱. 붙이면은 여덟. 아 이제 들여다보고 뭐 뛰겠다는 예. 얘기인데. 붙이는 거는요 여기를 네. 늘게 되면 어차피 또 받아야 되니까 아래 늘면 예,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이 백돌이 오게 하는 게 좀 아깝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도 민상현 선수는 이 돌을 네. 공격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으면 그때 한 칸을 뛰고 뭐 아직 확실히 두 줄이 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언제든지 한 점을 흙이 연결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집이 다 없어지네요. 그렇죠. 예. 여기 이으면 하나 둘 셋 네. 민상현 선수의 전투력이 이 정도였나요? 네. 네. 대단합니다. 장난 아닌데요? 뭐 끊어갑니다. 이제는 안전합니다. 백은. 야, 흔히 말하는 대박입니다. 윤준상 민상현 선수의 혈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이 승부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 3경기입니다. 킥스와 SK앵크린, SK앵크린과 킥스의 대결입니다. 자, 다른 판에 재밌는 판도 많은데 지금 일단은 윤준상, 민상현 선수의 바둑에서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또 들여다보니까 관통까지 돼 있고요.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뜨는 예. 게 정말 의외의 수인데요. 예. 흙이 이제 아무 때나 이게 선수가 되는 곳인데 네. 역으로 해버렸어요. 예. 자체로는 사실 백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윤준상 선수가 여기를 젖히고 자 이제 껴붙이는 수를 두었습니다. 이 수가 된다면 여기가 좀 달라지죠. 예. 마지막 하나. 지금 한 점을 이렇게 셋, 끊으면은 뭐 이쪽으로 넷, 단수 쳐서 여섯, 네, 관통하겠다는 일곱, 얘기고요. 여덟, 괴롬형 자체로 일단 수가 낮네요. 이으면은 꽉 이으면 어때요? 이으면 혹시 넘어가게 되면 네. 아 그냥 그쪽으로 있네요. 아 물로 막네요. 그럼 이제 단수를 치고 여기까지가 선수가 됩니다. 뭐 사는 거는 흙은 사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네. 일단 백이 자체로 많이 했죠. 대신에 근데 그 관통의 대가는 있나요? 관통 너무 아픈데요. 네, 일단 여기는 백이 완벽히 살아났고 이제 여기가 자체로 아주 아프긴 한데 집으로 뭔가 크게 뭐가 된 건 아니고 왜냐면 백이 이제 두면 사니까 여기나 네. 늘어서 껴붙이거나 하게 되면은 다시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기는 뭐 교환을 안 할 이유가 없죠. 단수 치고 호구 치는 것까지는 절대 선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기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백이 득본 게 아닌 게 뭐냐면 이렇게 네. 되면은 이제 여기 이었을 때 이렇게 살잖아요. 예. 아까는 이렇게 되면 이 세 점을 잡는 맛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예. 그거를 빼고 계산해야 되니까 아. 민상현 선수는 이제 이 정도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살기만 하면 된다. 네. 자, 호구를 치는 것은 선수 뭐 안 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네. 호구 두고 흙은 받고 네. 그다음 백이 어느 쪽으로 손이 가는지가 궁금하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제 바둑 근데 진짜 모르겠는데 이제 이어지고 여기는 뭐 이젠 젖힐 이유도 없네요. 늘어서 살아야 되고요. 예.
그럼 여기가 아까 20집이라고 했고 이게 지금 덤 정도군요. 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아홉, 열, 열한, 여기 30집 정도네요, 집이. 네. 그러면 쉬운 집이죠, 50. 일단. 예. 덤이 됐고요. 여기가 아까 45집이라고 했고 예. 쉬운 집이네요. 예. 쉬운 집. 역전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쉬운 5집, 6집 되니까. 마지막 하나. 문제는 여기가 흙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예. 저기. 여기는 이제 끼워 이을 거고요. 막는 거는 역으로 끼워 이어서 이건 백이 흙이 굉장히 열버집니다. 예. 먼저 끼워 이어라. 네, 이제 흙이 끼워 이 여기 서로 간에 끼워 있는 게 이제 급소가 돼요. 네. 근데 뭐 늘거나 하면 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날짜도 사는데 이랬을 경우 흙이 이런 데 와 버리면 이거 지금 뭐 보기에도 엄청나죠? 자, 또 한번 할까요? 아까는 백이 백 잡고 싶다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 저요? 네. 마지막 아, 하나 오늘 둘 너무 셋. 자주 물어보셔가지고 네. 아니, 오늘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네. 이 판으로 마지막 물어볼게요. 네, 이었습니다. 네, 좀 신중해지네요. 저는 가감이 흙 잡겠습니다. 아, 그러면 승부가 안 되네요. 저도 흙 잡고 싶었는데. 네. 자, 국가대표는 과연 이 장면에서 역전이라고 판정을 내릴 것인지 아직도 백의 우세라고 판정을 내릴 마지막 것인지 하나, 궁금합니다. 들리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안 받을 여섯, 수 없습니다. 아홉.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단수 쳐놓고 일로 느는 거는 백이 이렇게 밀어서 살아버리기 때문에 네. 여기가 이렇게 다 틀어막게 되면 이게 후수가 돼요, 흙이. 네. 그럼 이제 백이 이쪽을 둬버리면은 이거는 흙이 이상하죠. 예. 선수가 지금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고 단수까지 쳐놓고 이제 뭐 끈던가 일로 단수 쳐야 되고요. 예. 백이 이제 단수 쳐다 보니까 아, 이 그림이 백이 좀 낫네요. 그냥 느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되고 흙이 이제 이쪽을 다가오고 예를 들어 이렇게 개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로 집이 되면 흙도 집이 상당히 늘긴 했는데 백도 여기가 많이 늘었어요. 네. 이 그림, 자 과연 이 그림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백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생각보다 별로 안 커요. 네. 왜냐면 여기도 많이 늘었고 네. 여기도 많이 늘어서 개가 해볼까요? 여기가 아까 45집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건 집이 훨씬 많이 납니다. 이건 쉬운 다섯 집도 강하고요. 쉬운 다섯, 예순 집, 일은 다섯 집 정도 나는데요. 여기 흙 집이 80집이 나오는지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50이었고요. 거기까지가 마지막 중앙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만치 않나요? 일단 뭐 미세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백이 좋다는 거네요. 성공적인 타계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현우 교수리요? 네 이거는 제가 봐도 국가대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아, 예. 별로 안 커요. 예. 보기에는 엄청 커 보였는데 제가 또 수긍할 때는 또 번개같이 아, 그럼요. 네, 수긍을 해야죠. 그럼요. 기분은 뭔가 흙이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예. 이게 뚫고 이 뚫은 게 두 번을 둬서 뚫었잖아요. 예. 이게 기분은 엄청 네. 좋은데 사실 집으로는 한 게 없어요. 일곱, 여덟. 저 치고 2단 저 치고까지 가나요? 네, 그래야겠죠. 지금. 조금만 두텁다면 예를 들어 이런 데에 돌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하나 놓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이러고 여기 밀고 들어간다거나 지금은 뭐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둬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되면 셋, 지금 흙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넷, 이 그림은 다섯, 네. 자 이것도 아 보니까 느는 것보다 젖히는 게 네, 백도 젖히는 게 정수네요. 이렇게 무슨 차이냐면 이렇게 되면 백이 나중에 여기 있는 게 선수가 됩니다.
이렇게 단수 쳐서 죽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늘어져 있으면 이 형태면 네. 여기를 백이 두면 흑이 여기를 두면 살잖아요. 예. 네. 아, 미묘한데. 네, 여기도 젖혀야 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백이 여기 있는 곳까지가 선수네요. 여기까지가. 여기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형태니까 이거잖아요. 네. 와, 하나, 둘, 셋, 다섯쯤 났네요, 딱. 덤이 안 되는군요. 네. 약간 더 덤이 될 여기가 여기가 지금 흙이 여기가 다섯 집이에요. 네. 세 집 여기 중앙에 하나 따먹었으니까. 네. 똑같네요 지금. 네. 여기가. 아, 이쪽은 정말 많이 당했군요. 아, 그렇다면은 민상희 선수가 이거 해놨어야 되네요 여기 이거. 네, 그렇네요. 이거를 아꼈어요. 예, 이 쌍립이 와서 얘가 좀 맛이 나빠지니까 아낀 건데 네. 가감하게 하고 날을 짜 뒀어야 됩니다. 예, 네, 그렇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앙에 뭐 선수로 몇 집이 깨지는 겁니까? 쌍립을 허용하게 되면 밀고 들어왔을 때? 아니 이제 여기가 그렇죠. 계속 사실은 막아도 되니까. 돼요. 막아도 수가 되진 않는데 예. 거의 맛이 너무 나빠서 뒤로 양보를 해야겠죠. 한 몇 집이죠 이렇게 되면? 많이 당하네. 여기까지 이어야 되니까. 여섯 집 정도. 예. 네, 여섯 집 정도. 선수 없어졌네. 여섯 집을 당하는 거냐 끊어지는 거냐. 아프긴 하네요. 선수 여섯 집도. 눈물 나네요. 예. 자 이제 바둑은 여기를 이렇게 교환을 하고 이을 때 흙도 여기 그냥 평범하게 있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이건 마지막, 이쪽이 너무 뻔하니까 하나, 둘, 좌상기 3-3 같은 거 붙일 수 있나요? 다섯, 여섯 이 자리 말씀하시는 예. 거죠? 뭐 이 수는 있는데 이제 저 치면 뭐 끊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 할 수 있는데 백이 예. 아마 늘어줄 거예요. 아. 이렇게 두면 안에서 이게 설령 산다고 해도 예.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예. 여기를 끊고서 그냥 이렇게 늘어지면 이 그림도 역시 흙이 별로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예. 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다섯, 쉬운 집이고요. 여섯, 일단 쉬운 집 확실히 나이고 쉬운 다섯 집 여덟, 하고 여기까지 예순 집은 흑이 확정이 나 있네요. 예. 이쪽 집 빼고요. 백이 이 형태가 지금 여기는 아직 집이 아니니까 이쪽만 보면은. 백은 쉬운 집 정도. 네, 이쪽 집을 빼고 쉬운 집이 나 있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확실히 이거는 네 둘, 백이 편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개가가 됩니까? 그냥 이렇게 좀 물론 이 자리가 워낙 기분이 좋긴 한데 당해주고요. 죽었잖아요. 이걸로 한 점이. 마지막 하나 둘 이 그림으로는 개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넷, 이 정도 집이 나서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예 더 뭐 한 줄 더 갑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뭐 백이 오히려 속 편하네요. 흑 입장에서는 서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잖아요. 네. 폭이. 그러면 이제 뭐 붙이고 예, 뭐 해야 되나요? 네, 뭐 이런데 붙이고 이단 젖혀서 뭔가 이쪽을 젖히든가 끊던가 뭐 이 그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윤준성 선수는 입구자만 가도 되는데 하이 들어올 테면 들어와 수입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까 쉬운 집. 쉬운 다섯 집. 셋, 넷. 아, 예순 집 정도 난다고 했었죠? 네. 흑은 예순 집, 백은 쉬운 다섯 집.
대형 사활 문제인데 늘어서 잡을 수 있으면 제일 깔끔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늘어서 이 형태가 만약에 죽으면은 뭐, 바둑은 끝. 예, 끝인데 네. 이쪽으로 늘면은 백이 흑이 최소한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호구 치면은 예. 일단 잘 안 죽는 그림이네요. 여기를 꽉 이으면 일로 중앙으로 흑이 뛰어나갈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은 젖히고 젖히든가 뭐 끊던가 이것도 끊어놓아야 되나요? 끊어놓고 단수치고 이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하나 뭐 백 입장에서는 패는 하지 않을 거고요.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흑이 좀 괴롭네요. 아홉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흑은 네. 이게 살면서요. 백이 집이 생기면 안 돼요. 어디에 집이 생기냐 안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이 형태가 살아가더라도 네. 여기가 백이 집이 생기면 그 형세가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나 지금 이런 데 끊어만 먹어도 집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바둑이 확실히 흑이 괴로운 거죠. 네, 지금 이 바둑은 곧 끝날 것 같네요. 윤준상 선수의 좀 우세가 예. 네, 후반으로 갈수록 좀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네. 자, 박영훈 선수와 최재형 선수의 대국도 오늘 한 번도 못 갔네요. 이 판이 너무 박력이 있어서 그 판도 잠깐은 좀 보고 싶네요. 찬찬히 봐볼까요? 박영훈, 최재형. 네, 지금 아까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여기가 뭔가 패 싸움을 서로 하고 있었는데 이 패는 어쨌든 흑이 이겨갔습니다. 여기를 네. 이어가면서 하나, 둘, 전체적으로 마지막, 보면 하나, 네, 둘, 다섯, 흑은 여섯, 이곳에 네, 집이 있고요. 다섯, 여섯, 대마가 지금 네, 서로 걸려있진 않네요. 여덟, 여기도 살아있고 일단 개가바둑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쪽 형태는 보시면 백이 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끊어가더라도 양단수가 되니까 네. 네, 안 되고요. 계산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박영훈 선수 판이 좀 더 승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일단 이 바둑으로 한번 좀 옮겨볼까요? 일곱. 네, 지금 민상현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바둑은 윤준상 선수가 네, 우세한 가운데 흘러가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최재형 선수가 생각보다 저는 박영훈 선수가 일방적으로 좀 우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단 뭐 여긴 치중했으니까 이쪽을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여기는 젖혀서 백이 잡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밀고 나가면 젖히고 흔히 말하는 이게 만년패인가요? 만년패죠. 예. 예. 참 바둑 용어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용어 중에 가장 낭만적인 예. 좀 재밌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러니까 만년패가 말 그대로 너무 좀 늘어져가지고 예. 흑이 이기려면 뭐 거의 뭐 만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네. 왕왕 나옵니다. 버텨서 네. 뭐 이기는 게 잡는 경우도 네. 나오고요. 근데 흔히들 저희 바둑 팬 여러분들이 너무 이것만 믿고 있다가 예. 신경 안 쓰다 잡힌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요, 하나, 둘, 네. 세 번 하고 네 번 두면은 단패가 돼요. 예. 그러니까 네 손 늘어진 패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년 동안 해야 되진 않아요. 네, 네 손 늘어진 패 뭐 가끔 잡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빅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로 집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산을 좀 해보죠. 집이 서로 간에 많지는 않아요. 크기 한 35집 정도 나 있고요. 네. 집이 왜 이렇게 적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확정가는 100도 중앙을 제외하면 25집 정도 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중앙이 근데 여기가 예. 그러니까 집으로 지금 반면 10집이라는 얘긴데요. 반면 10집이면은 한 5집만 100집이 나와도 100이 그렇죠. 덤이 있으니까 네. 5집은 더 나오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드는데. 여기가 선수예요, 지금. 예. 이게 선수라서 그렇죠. 아무리 봐도 더 나겠죠. 예. 그거보다는 그쪽 찝는 것도 선수네요. 네, 여기도 넷, 찝는 게 선수예요. 그러면은 6 7 바둑은 8 9 박영훈 선수가 좋네요. 네. 근데 물론 아직은 좀 둘 곳이 많이 남긴 했는데 이런 형태는 보면 100이 때리는 게 선수가 됩니다. 나와서 끊긴 게 이제 성립이 되죠. 네. 그러니까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자리고요. 자 여기는 뭐 수순만 달라지 똑같습니다. 네. 때리면 그때 막는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다른 기사도 하나, 아니고 이제 박영훈과의 네, 불리한 가운데 여섯, 후반을 접 들어갔으니 여덟, 최정은 선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초조하겠네요. 아 이런 거 뭐 착각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네, 다수침이 이어서 아 좋죠.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냥 갑자기 그걸 딱 잇는 순간 네, 정신이 번쩍 네. 들어오죠. 흔히 말하는 자동차 우궁, 네. 예, 우궁도화로 잡힙니다. 잡힙니다. 돌이 여기에 있어야만 이게 빅이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하나, 둘. 이제 막았을 셋, 경우에 흙이 유리할 넷, 경우에는 다섯, 빅을 흙이 여섯, 선택해서 만들 수 있지만은 여덟, 백은 지금 당장은 뭐 패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흙은 이으면 빅이고 백은 예. 이제 때리고 또 한 번 더 네. 두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집이 되는 거죠. 예. 요거는 단순하게 보기에는 약간이라도 백집이 좀 나는 거죠. 네. 흙은 두면 서로 0이고 백이 때리게 되면 백한테 백이 이렇게 해서 여기를 두는 순간 8집이 나니까 네. 뭐 거의 하나, 집은 아니지만 한두 집은 백한테 쳐줘야죠. 네. 네. 다섯, 여섯. 자 중앙 쪽 와야 됩니다 여덟, 지금 최재형 선수. 네, 중앙을 상 어디를 둬야 되는지 네. 모르겠어요. 끊는 수. 이제 최재형 선수의 승부수입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이게 선수란 말이에요. 단수를 치고 이것까지가 선수면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게 살 수가 있나요? 자칫하면 상대에게 집을 보태주는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일단 승부수입니다. 셋, 그냥 단순하게 넷, 집 계산은 다섯, 안 된다고 보고 여섯, 보는 거고요. 네. 일곱, 여덟, 아홉. 예. 역시 뭐 칩니다. 나가네요. 거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뒀을 때요. 예. 받아주면 게 아니고 예. 또 이제 이 형태가 그럼 여기가 선수고요. 이게 선수가 되면 안 둬도 돼요. 이 두 점을 잡으면 살잖아요. 아. 그러니까 흙도 지금 이 형태에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데 한 점 잡아도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자리 지금 손 동작이 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밀면. 밀고서 늘 때에 이제 여기를 이제 둔다는 얘기인데 여기나 여기 늘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여덟, 못한 곳에서 펀치가 아. 나옵니다. 아, 지금 이제 늘게 되면은 이런 데 두면 안 되네요. 여기 이렇게 뒀다가는 이게 치우면 장문으로 잡힙니다. 두 점이. 계속 네. 밀어가야 되네요. 계속 그럼. 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백도 늘었을 때
계속 밀면 여기는 이렇게 둬서 잡힙니다. 요 세 점이 석점 잡히면 네, 안 되죠. 어차피 안 되고요. 예. 흙은 무조건 늘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두면 아 이거 마지막 하나. 근데 둘, 뭔가 흙이 못 도망갈 것 같아요. 네. 자 최재형 선수의 옥쇄 전략입니다. 만약 저수가 된다면 또 역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아, 막판 스퍼트. 네, 아까 제가 착각했네요. 이, 여기 밀었을 때 밀면 예. 저 치고 찝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끊어놓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예. 끊어놓고 이으면은 살아갑니다. 예. 찰싹 붙어서 좁혀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선수라는 얘기예요. 박영훈 선수 얘기는 이게 선수가 돼 있으면은 이건 안 되잖아요. 뚫어서. 예. 아 지금은 예. 최재형 선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마지막 이 자리를 하나, 어떻게 선수를 둘, 손을 뺄 수 있어야 셋, 되는데 지금 그 모양이 잘 안 만들어지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럴 때 정말 묘수 한 방 나오면 대역전극 나오긴 하는데요. 네.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일단 흙은 연결은 안 되고 여기를 계속 노려야 되거든요. 예. 당장은 뚫어서 안 되니까 여기를 두어가지고요. 예. 이쪽을 끊는 수와 연결을 하는 수를 맛보기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두면은 언제든지 여기가 도려오면 살아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예. 끊어도 이쪽을 잡으면 된다고. 그럼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자, 이 형태에서 이 네 점이 죽느냐 안 죽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백이 이쪽을 두면 뛰어서 살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도 여기서 이쪽을 이렇게 틀어 막아야 되는데. 되는데 마지막 하나 둘. 어 이거는 일단 셋, 밀어서 넷, 살았네요 다섯, 이거는. 여섯 일곱. 일단 여기가 급선데요. 아홉. 또 재밌는 수가 어, 나옵니다. 아 굉장히 아슬아슬하긴 한데.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어렵습니다. 왜 둬야 됩니까? 일곱, 마지막 결기 아홉 예 여긴 너 언제든지 흙이 일로 받아요. 찝어서 예 오 최재형 선수 이거 역전 시킨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죽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쪽은 한 칸 뛰어서 안 되고요. 두 점이 죽었죠. 그렇다고 밀자니 이거 있는 순간 살았어요. 이게 안 끊깁니다. 끊는 게 선수라 장문이에요. 야, 이거는 큰 수가 났는데요. 아,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백이 이쪽에 다 아, 백은 뭐 두면 살기는 하나. 어, 살지도 못하네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막으면요? 패를 아니죠. 패도 지금은 안 나고요. 아 지금 박영수 난리 났습니다. 예. 표정으로는 박영훈 선수 졌는데요. 네, 어, 지금 집이 깨지는 게 떠나서 백대마가 지금 다 걸렸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여기를 아홉에 분리하게 둔 게 여기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다 선수긴 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듣는 게 엄청 많아요. 여기까지 듣거든요. 예. 완전 철벽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죽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 있는 거는 있는 순간 이 두 점이 죽었습니다. 못 도망가요.
네, 단수 쳐서 장문입니다. 이야. 네, 아무리 선수 활용이 돼도 소용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이을 수는 없고. 패 모양을 만들어야 되네요. 근데 이거 이 패 모양도요. 있는 순간 맞보기예요. 패가 아닙니다. 일로 단수 쳐서 그만이거든요. 백이 흑이 양호구잖아요. 마지막. 이게. 아. 지금은 완전 걸렸는데요, 박용훈 선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패가 아니고요. 이으면 때리면 이으면 돼요. 예. 이으면 일단 수는 그냥 났습니다. 백대만은 걸려 있고 중앙집은 아까 다섯 집 이야기했는데 한 집도 없습니다. 그렇죠. 백은 이제 안에 두면 살 수는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선수를 활용을 하면 흑이 네. 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집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안에서 살 수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지금 사는 게 일곱,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덟, 그렇습니다. 아홉. 여기서 어떡하죠? 이 판을 만약 최재형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은 초대박입니다. 정말 킥스 입장에서는 가장 잘된 일이고요. SK 앵크린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악몽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거의 둘, 그냥 이런 식으로 셋, 팬을 넷, 버티고 다섯, 뭔가 바꿔치기를 여섯, 해야 되는데 일곱, 이러면 중앙이요. 예. 아, 돌을 던지네요. 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뭐 백집은커녕 흑집이 훨씬 많이 나잖아요. 예. 이 세 점이 잡혔기 때문에. 이거 소위 대박이 하나 터졌는데요. 네. 저 흑이 끊기 중앙 끊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수 활용을 다 해놨었으면 끊는 수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여기가 예. 계속 나오지만은 이어주는 예. 게 아니라 여기를 예. 입고 항상 흑이 일로 미는 아. 형태로 봤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말이죠. 선수가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손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훨씬 더 전으로 돌아가네요. 그렇습니다. 끊는 수가 원래 있었다는 얘기라면은 바둑이 예, 박용훈 선수가 좋았던 게 아니네요. 좋았다라고 예, 보기도 힘들겠는데요. 그렇네요. 뭐 저희가 잠깐 본 거기 때문에 네. 그나저나 킥스는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올 중요한 지금 한 판을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끝나봐야 합니다만 아직 허영호 선수도 있고 김지석 선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뭐 일단 굉장히 킥스가 유리해졌습니다. 유리해졌다고 봐야죠. 네. 하긴 지금 이제 뭐 민상현 선수 바둑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SK 앵크린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충격입니다. 역시 장고로 나갈까요, 다음에는? 네. 네. 국내 랭킹 4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수. 속기로도 지금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 네. 뭐 최기범 감독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오더를 냈는데요. 네. 자, 선두권을 노리던 SK 앵크린 일단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재형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킥스가 먼저 선승을 거둡니다. 최재형 선수는 뭐 계속 앞으로도 등판을 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순수한 유일한 신인, 네. 중고 신인 아닙니다. 예, 예. 약간 20세.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 바둑은 뭐죠?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흑이 잘 됐죠? 지금 여기가 네. 다 집이 됐다고 봤을 때는 백은 일단 뭔가 한 게 없어요.
여기 이거 밀었군요. 이거 하나 밀은 거 차이가 있고요. 예. 다른 데는 똑같죠. 저희가 뭐 여기 밀어서 이쪽은 100이 좀 끝내기가 됐는데 네. 여기 중앙이 지금 마지막. 상당히 큰 집이 났습니다. 여기는 둘, 자체로 수가 되진 셋, 않죠? 네. 다섯. 육아 문가죠? 일곱. 육아무가 예,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그러네요. 육아무가 형태네요. 이러면 그냥 이렇게 틀어 막아서 이건 뭐 가이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오, 중앙이 엄청나게 잘 되는데요. 이거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좌변도 지금 자칫하면 놓고 잡는 일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하나 최소한 하나는 지금 더 가이수를 해야 돼요.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58, 59, 100은 60집이 조금 약하고요. 네. 58, 사석은 좀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네. 흑집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흑집은 67, 68까지 나왔는데요. 미세한데요? 지금 사석이 세 개 차이예요. 세 개 많아요. 아, 사석은 윤준사 선수가 세 개를 더 많이 예. 따냈네요. 아니 저 여기 아 이 집도 있죠. 흑집을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흑집이 집이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마지막 하나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네. 왜 이렇게 집이 많죠? 흑집이요? 네, 지금 믿을 수가 없게 너무 집이 많이 나서 다시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하나씩 해봐야겠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48집이고요. 네. 중앙이요. 여기 5집이니까 쉬운 3집이죠. 53.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0집이에요. 21집이죠. 73, 74. 네, 74까지 나네요. 흑집이. 자, 흑집 하나, 74. 둘, 100이.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3, 이쪽에 30, 이쪽 쭉 돌아간 게 30집이고요. 네. 여기는 지금 하나 갈수를 거의 해야 되니까. 28집? 58?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네, 28집 정도. 28집에 더 그 세 개 사석이 있으니까 31 잡으면은 61이죠. 61대 74 하면은 10석집. 이건 역전됐는데요, 봐도. 99%인데요. 아니 여기가 어떻게 잠깐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죠? 이쪽이 지금 너무 말이 안 되게 집이 많이 났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여기를 단수치고 있는 장리에서 흑집이 어떻게 여기가 10집이 넘게 났죠? 마지막 하나 둘 이거는 승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뭐 저는 조금 전에 윤준상 선수 뭐 거의 우세다 생각을 해서 지금 킥스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재형 선수 이기고 윤준상 선수가 지면은 킥스 입장에서는 뭐 비슷합니다. 뭐 그 데미지가 SK 앵크린도 박영훈 선수의 패배가 민상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퉁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이 바둑은 윤준성 네. 선수 킥스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마 더 아쉬울 겁니다. 이 바둑은 윤준성 선수가 계속 좋았거든요. 예. 아 윤준성 선수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네. 네. 지나간 소순을 좀 따라가 보니까요. 예. 윤준선 선수가 어떤 착각을 한 건 아니고요. 예. 그냥 무난하게 처리를 했어요. 여기가 예. 흙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쪽을 밀고서 계속 끝내기를 서둘러 했거든요. 예. 여기를 밀고 예. 또 손을 빼니까 젖히고 이렇게 한 칸을 이제 중앙을 전혀 두질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윤준선 선수가 방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세가 좋다고 보고 예. 더 이상 이 흙을 추궁을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그냥 아. 집으로 그냥 이렇게 두텁게만 두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면 이거는 형세 판단을 심각한 지금 뭔가 착오가 있었어요. 예. 예.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막둬도 이겨 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좀 편하, 좀 쉽게 본 거죠. 네. 생각 꽤 좋다고 보고. 아, 그나저나 민상현 선수의 뒷심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네, 사실 여기 빵 따냄 당했을 때는 예. 사실 절망적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그 저희 국가대표 멘트도 나왔잖아요. 고난의 연속이라고. 예. 예. 근데 그거를 견뎌내면서 계속 뭔가 쉽게는 이제 마무리가 잘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네. 아, 이건 윤준선 선수 네. 아, 이게 글쎄요. 웬만해서는 사실 프로바둑에서 이렇게 쉽게 역전이 되는 경우는 별로 안 나오는데 네. 저는 무슨 윤준선 선수가 무슨 착각을 하지 않았나 예,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술을 예. 보니까 이 중앙을 너무 하나도 두질 않았네요. 여기가 지금 집이요. 하나, 예. 둘. 한 14집 정도가 났어요, 중앙이. 여기까지 예. 16집이 났거든요. 예. 이게 원래 날 수가 없는 집인데. 그렇지, 원래 곤마였잖아요. 지금 좌상 쪽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네. 상변 쪽에서 날 일자를 안 두고 입구자만 뒀었어도 이 결과는 안 나왔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구자였으면 여기 예. 다 집이에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아무리 집이 나도 16집을 빼면은 얼마나 집이 늘어나겠습니까, 흙집이. 그 날일자냐 입구자냐에서 입구자만 갔었어도 윤준상 선수는 편하게 이겼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이렇게 된 다음에도 예. 공격할 수 있었잖아요. 예. 최소한 중앙을 뭔가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들여다보는 것도 다 선수였거든요. 예. 이런데도 다 이쪽 두는 것도 다 선수였어요. 원래 중앙에 흙이 집이 날 수가 없는 곳인데 이거는 거의 뭐에 홀린 듯한 종반전이 됐습니다. 백이 한 거랑은 이거 민 거예요. 이거 민 거. 중앙에 16집 네. 만들어주고. 물론 역끝내기로 굉장히 큰 자리이긴 한데 아 중앙이 집이 너무 많이 났고 지금 네, 뭐 거의 의연은 한 게 없네요. 백이. 아 바둑이 이제 역전이 되니까 민상현 선수 막 끝내기가 이제 기가 막힙니다. 예. 자, 한 점을 버리면서 다음에 붙이는 수와 받으면 다시 따내서 굴복을 시킬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좋은 끝내기입니다. 오, 민상현 선수. 승패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패는 일단 버티나요? 백은 뭐 패감이 있으니까 버티긴 하겠죠. 결국은 이제 굴복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 64집 정도 백이 나 있어요. 네, 사석이 하나 많으니까. 네. 74, 75. 네, 뭐 10집은 확실히 차이 나네요. 네. 국가대표가 여간에서 99%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90대 10이 한번 뒤집힌 거를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뭐 그때는 이제 중반전이었으니까. 예. 박진솔, 박정환 선수 대결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민상현 자. 선수는 이제부터 좀 기풍을 예. 다르게 불러야겠네요. 어떻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뭐라고 네. 해야 되나요? 일단 디심이 엄청난데요. 여섯. 슈퍼 디심인데. 아, 슈퍼 디심. 네. 아, 슈퍼 팬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백집도 좌상 쪽을 넘어가면서 약간 지분 늘었습니다. 네, 뭐 늘긴 했지만 집 차이가 워낙 많이 나 있어가지고. 자, 윤준성 선수 끝까지 갈 것인지 돌을 거둘 것인지. 저거 잊고 개가하는 것보다는. 예, 잊고 개가하진 않을 것 예. 같고요. 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예. 이겼다고 생각하고 두다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 마지막 하나 둘, 그렇다면 날일자 네. 날일자가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역시 입구자 예. 예. 일단 여기가 단수치고 흙이 이렇게 한칸 떼는 자세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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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잖아요. 네. 이렇게 한칸 떼는 자세가 돼서 이쪽이 다 깨지니까 이래서는 봐도 좀 된 것 같아요. 백이 중앙을 둔다고 해도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오늘 아까 이제 별명 이야기하셨는데 그 슈퍼 팬더 했잖아요. 네. 그 쿵쿠 팬더에 나오는 그 곰을 보면은요. 네. 아무리 때려도 다 튕겨낸단 말이죠. 네. 팬더죠, 팬더. 팬더. 네, 곰은 아니고요. 네. 팬더 곰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또 민상현 선수에게 네. 곰이라고 하면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 난리 납니다. 네. 네. 팬더를 곰이라고. 아, 팬더는 곰이 아닌가요? 네, 그렇죠. 아, 왜 팬더 곰이라고 하죠? 네. 어쨌든 그 맷집이 네. 엄청 좋죠. 지금 오늘 바둑도 보면은 거의 KO 1번 직전까지 7대 3 뭐. 네. 그리고 마지막에도 오죽하면은 저희가 지금 다른 판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끊었을 때 이제 이거 늘어서부터 이제 승부수로 간 게 백미였는데요. 예. 사실 빵 따내면 이런 걸 준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네. 선택을 하고 계속 뭔가 버텼어요. 예. 백이 쉽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그 윤준상 선수도 이곳에서 결국 실수도 나왔고 네. 그래서 여기 이쪽을 다 잡았잖아요. 예. 그리고도 역전은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이 버티기가 엄청났습니다 오늘은. 네. 민상현 선수도 본인이 유리할 때는 역전 잘 당하는데요. 또 본인이 불리하니까는 놀라운 뒤심을 발휘하네요. 그렇죠. 확실히 한번 한 라운드 쉬었잖아요. 예, 네. 자극이 됐나 봐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자극이 됐던 것 같고. 윤준상 선수 지금 실연입니다. 네, 지금 이 판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네요. 끝내기를 네.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끝내기가 여기 단수치고요. 이거 단수치고 여기 밀고 들어가면 밀고 들어가 여기 한 점 때리는 거 그리고 두 집짜리 네. 네, 그게 다네요. 다 뒀습니다. 어떻게 이바둑 개가까지 볼까요? 아니면은 김지석 선수, 황재현 선수 장거대국 잠깐 갔다 이바둑이 올까요? 한번 보시죠. 네? 뭐 1분 개가...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예. 마지막. 그럼 김지석, 황재현 선수의 바둑은 2부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바둑 개표가 끝나는 대로
1대1. 이제 나머지 판 승부가 되네요. 사실 윤준상 선수가 승리를 거뒀으면은 2대0, 김지석, 허영호, 송지훈 선수 중에 한 선수만 이기면은 팀 승리 가져가게 되면서 하위권 탈출이거든요, 킥스. 그런데 1대1이 되면 모릅니다. 지금 어느 쪽이 우세한지도 모르겠고요. 네, 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3대2 싸움이 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3대2가 커졌죠, 지금은요. 근데 뭐 참 예측이 잘 안 되네요. 최재형, 박영훈 선수는 박영훈 선수 우세. 윤준상, 민상현 선수는 윤준상 선수 우세.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일단은 보기 좋게 두 판 모두 예측은 틀렸습니다. 네, 뭐 예측대로 되면은 사실 뭐 볼 필요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과연 몇 집 차이인지 한 열 집 정도 차이였는데 좀 더 좁혀졌는지 보겠습니다. 흙이 진짜 중앙에 집이 많이 났습니다. 네. 마지막에 한두 집 따라가지 않았나요? 그러면 패를 이겼기 때문에 그러면 한 집 반 뭐 이 정도 아니요 그런 차이는 아니고요 열 집이 지금 열 집 정도인 것 같아요. 아까 열 집이 좀 더 나는 걸로 봤거든요. 예. 네, 흙집은 35집이죠. 네. 중앙이 20집이니까 35집. 꽤 차이가 납니다. 네. 지금 백은 33집. 12집. 네, 반면 12집이네요. 네. 10집도 더 차이 났네요. 5집 반. 5집 반. 아, 대차가 났습니다. 네. 야, 그 바둑을 이렇게까지 추격을 합니까? 아니, 추격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격차를 벌려 놓습니까? 대단합니다, 민상현. 일단 팀을 위기에서는 구했습니다. 아, 네. 자, 슈퍼팬더의 세레머니입니다. 민상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승부는 원점입니다. 이제 메인카드 승부가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5연패 탈출. 네, 탈출 또 자신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강적에게 승리를 거뒀고 일단 팀이 자신까지 졌으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을 또 일단은 건져냈습니다. 허영호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대국이 이제 바로 벌써 시작을 지금 했거든요. 네. 네. 가장 지금 간생하는 판이죠. 네.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